그래서 박서희 성인은 39 읽기네요. 오케이. 읽기는 뭐 숙제가 크게 많지는 쓰기 숙제는 없는 대신에 선생님이랑 수업이 조금 긴건 알고 계시죠? 오케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Okay. 여기에 뭐가 없는데 있도록 읽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고? I'm a 10-year-old girl. 이거 뜻은? 그렇죠. 난 10살 먹은 소녀다. 여자아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고. 자, 선생님이 그러면 요거에 S가 없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자, 누군가가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내가 10살이면, 서희가 했는 것처럼 I'm 10 years old라고 하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거하고 위에 보이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이게 10살 먹은이라는 어떤 시 덩어리고요. 됐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다 S를 쓰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책을 한권 갖고 있으면 I have a book 또는 one book이죠. 10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뭐라 그런다? I have 10 books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어떤 하나의 단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S 안 쓰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몇살 먹은 뭐라고 자기소개한 것 같아요. 이름은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봐도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요. 대신 아빠 이름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그렇죠.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오케이. 그럼 얘는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은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아빠를 이런 뜻이죠. 아빠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고치는 동안 서희는 세 가지 문장 중에 뭔지 생각하고 계신데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서 아무래도 나의 아빠가 궁금할 것 같죠. 그렇습니까? 바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오케이. 나의 아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그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내가 뭐 한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누가다? 주어 동사 부분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죠. 세 번째 배운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다. Who can't you understand? 양념시가 앞으로 오면 됩니다. 주어 앞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넌 누가 이해 안 되니? Who can't you Who can't you understand? 됐습니까? 양념씨가 있을 때 이미 서희가 알고 있는 거 있어. 됐습니까?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swim.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렇죠. 양념씨가 앞으로 나가죠. 주어인 you 앞으로. 됐습니까? 이게 양념씨 있는 문장들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영어는 공통적으로 뭔가를 자꾸 주어 앞으로 보내서 묻는 느낌을 만드는데 그게 그걸 하는 방법이 세 가지에 다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I can't understand 누구를? my father. 그렇죠. 다음 문장. I was surfing the 오케이. 여기에 인터넷 할때이 소리가 모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가 맞지만 모음 앞에 더는 더가 아니고 D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이 I was surfing the internet. 뭐라고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끊어읽기가 지금 읽기 연습이기 때문에 안 해놨는데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문장의 뜻은? 중입니다.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언제의 느낌이 들고 있어요? 과거라고 하죠, 과거. 내가 지금 서핑하고 있으면, 난 지금 서핑 중이야 할 거고,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난 지금 서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잡아가서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서인은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오케이. 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물론 하다시가 있는데 하다시가 하다시 아닌 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비동사 그래 비동사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봐봐 선생님 전에 단어할 때 가르쳐준 거 있어 지금 얘가 I가 질문에선 U로 바뀌지 그럼 얘 따라서 뭐로 바뀌어야 돼? M 아 UM surfing 나는 U 뒤에 M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근데 R을 쓸 수가 없죠 내가 단어할 때 M하고 is의 과거는 뭔데? was인데 얘의 과거는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뭐였더라?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were 됐습니까? 자 요렇게는 공통점이 비동사이며 현재라는 거 다만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르다 요렇게 공통점은 비동사이며 요렇게 다 공통점이 다 비동사야 다만 얘들은 다 현재 얘들은 다 과거 그럼 얘가 따라서 뭐로 바뀌었겠다 이거로 바뀌었겠지 근데 물어야 되죠 그렇죠 You are 였던 문장을 묻고 싶을 때 뭐 하듯이 Are you? 하듯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서핑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surfing 알겠습니까?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계속해서 묻는 것도 그렇고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서핑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surfing?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넌 뭐 하는 중이었니는 뭘까요? What are you doing? 왜 갑자기 R로 바뀌죠? What were you? What were you doing? 됐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뒤에다가 과거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 너 어제 뭐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yesterday? What were you doing yesterday? 됐습니까? 자 여기 만약에 이걸로 바뀌자 yesterday 대신에 만약에 이거는 어제란 뜻이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바뀌면 뭐가 따라 바뀔까? were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were you surfing? 또는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난 서핑 중이었어 I was surfing 무엇을?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은 특별해서 항상 덜을 씁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뜻을 살펴보면 저는 이기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됐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아 신났겠죠. 됐습니까? 흉 바뀔 거고요. 하는 동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에서는 뺄 거야. 됐습니까? 게임까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렇게 하면 where지.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what? 그렇죠. 무엇 게임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하고 싶으면 시작은? What? 그 다음? Were you winning?
위닝 하고 끝내면 될까요? 내가 분명히 요것만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쓰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됐습니까? What were you winning a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그것. 됐습니까? 이렇게 합치면 근데 where가 되는 거야. Where were you winning? 어디서 이기고 있었어?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어. 자, 이런 애가 뭔 짓을 하는지 서희가 자연스럽게 in이나 on이나 at 같은 애들이 뒤에 항상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옵니다.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the room 하면 뭐예요? 그 방이죠.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다 이런 거 하나 붙이면 in the room의 뜻은 뭐가 되고? 그 방 안에가 되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렇죠, 이렇게 하면 where. 이런 일을 하는 애들, in이나 on이나 at 같은 애들을 보고 전지사라 앞잡이시라고 합니다. 이름씨 앞에 붙어서 무엇이 아니고 언제, 어디 이런 질문으로 바꿔버려요. 네. 오케이, 자 뭐라고 묻는지 받았죠? 기억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랬더니 나는 이기고 있었어? Why were you winning? 오케이, okay. 어디에서? At my favorite game. Where were you winning?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okay. 다음 문장. Then my father became angry. 그렇죠,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okay. then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어울립니까? 일단 then의 뜻 세 가지가 뭐가 있죠? 그때란 뜻도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중에서 여기서 뭐가 어울립니까? 그때. 그렇죠, 이게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My father became angry의 뜻은 나의 아빠가 어떤 되었다? 화난 되었다. 우리말스럽게 쓰면 되겠네요. 아, 그때 우리 아빠 화냈어. 됐습니까? became은 일단 뜻이 뭐죠? 단어 할 때 했는데? 때문에? 아하, 이 친구들 봐라. 얘하고 얘하고 같아 보이는 친구들 많구나. 이거 읽어볼까요? because 이게 뭐뭐 하기 때문에고요. 단어 할 때 became 했습니다. 뭐의 무슨 형이고 become의 과거형이고 되었다 였습니다. become이 되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살펴볼 건 그때 라는 말인데요. 그때 라는 말은 뭐 대신 왔습니까? 내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 아빠가 화를 냈다 이 말이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then은 영어로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at my 이거 보입니까? 자, 가르쳐줬는데요 at... 자 지금 뭔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기에 내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때로 바뀌었죠. 다짜를 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때라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얘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했죠? 뭐하고 뭐?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됐습니까? 네. when 뒤에 이렇게 묻는 말이 오면 when의 뜻은 언제고요. 예를 들어서 뭐 when are you 이렇게 할까? 여기서 붙여야 되고 이건 무슨 뜻이야? 너가 졸릴 때? 언제 졸리니? 언제 졸리니죠. 근데 얘를
뒤에 묻는 말 왔기 때문에 when의 뜻은 언제인데요.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when 없다 치고 이건 무슨 뜻이야? You're sleepy. 네가 졸린 다죠.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라고 불린 애들이었어. 접속사. 접속사라고 불린 애들이 하는 짓이 뭐냐? 뒤에 누가 뭐뭐 한다를 가지게 되면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을 바꾼다 했죠. 그러면 얘는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고 When you are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로 바꾸는 게 좋겠죠. 우리말스럽게 할 땐 너는 졸릴 때 어색하니까 네가 졸릴 때예요. 이건 요것만 하면 누가다? 네가 졸린다. 세 가지 문장의 중에서 비동사고 완벽한 문장인데 앞에 있는 거 붙였더니 자 이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녀석도 있습니다. 접속사라고 불렸던 녀석 Because you are sleepy는 무슨 뜻이야? 너가 졸리기 때문에 그래 얘는 때문에 라는 뜻의 접속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르쳐줬는데요. That you are sleepy. That은 저것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건 만드는 that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다 이런 거 붙여볼까요? I know that you are sleepy. 누가다? 내가? 안 되죠. 뭘 안 돼요? 네가 졸리다라는 것을 난 네가 졸린 걸 알아. 됐습니까? 방금 썼던 여기 that이나 because나 when 같은 애들은 접속사고요.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that은 저것 1번 저것 2번 겁 만드는 that. when은 언제 1번 when 언제 두 번째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가 이거 대신 왔으니까 그럼 영어로 풀면 뭐예요? when 그렇죠 when What? 자 누가 다가 와야 된다 했죠. When 누가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됐습니까? 내가 이 있을 때 아빠 화냈어. 됐습니까? 그래서 대는 뭐 대신 왔다고요?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과정은 뭐냐? 자, 이제 주어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옮길 겁니다. 문장은 원래 주어동사로 시작한다고 했죠? 자, 이 then은 뒤로 가게 될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길래 뒤로 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다 강조하려고 앞에 왔다 했죠. 누가다가 아닌 게 앞에 있을 땐 원래 위치는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My father became angry then. 됐습니까? 네. 얘도 이렇게 일단 빼버릴게요. 귀찮으니까 묻고 답할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angry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냐면 이렇게 묻겠죠. 너희 아빠 어떻게 어떤 상태가 됐냐. angry 화난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면 되죠. Does PK 아 PK입니다. 이상하네요. 근데 내가 일단 단어 할 때 분명히 became이 뭐다라고 다 설명했는데 became의 단어 할 때 became에 대해서 설명 써놨는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because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왜 자꾸 because를 얘기합니까? 단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쵸? 내가 become, became 써놓고 뭐라 그랬냐 이 뒷면에다가 뜻이 뭐다?
되었다 라고 그러고 관로하고 뭐라 그랬냐 become의 과거형 뭐가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있는 형태 그러면 무슨 여기 도대체 왜 does 여기 뭐 여기 s 붙어 있나요 여기? 여기 does가 들어있었나요? 자 만약에 나의 아빠가 지금 화냈다는 얘기를 받고 이거는 과거에 화를 냈다기 때문에 became이 왔는데요 만약에 나의 아빠가 지금 화를 내신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My father becomes angry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원래 형태가 become인데 현재 시제일 땐 do가 들어갈 때도 있고 does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나의 아빠가 화를 내니까 현재 화를 내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고 그때는 How does your father become? 이라고 묻겠죠 근데 이건 전부 다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과거에 화를 냈다는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기고 있었던 게 언제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 I am winning이었어 I was winning이었어 I was winning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게 내가 지나 아빠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얘기했잖아 우리 아빠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아빠가 과거에 막 내가 이기고 있을 때 과거에 화를 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아빠가 어떤 상태가 되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H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자, 서희야. 이건 유튜브로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있죠? 그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비동사. 그쵸? 하다시. 그 다음에 will이나 can이나 should, must 같은 거 들어있는 양념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여기에 그동안 do, does 이런 얘기 했어. 이건 다 언제 일을 얘기할 때 하다시의 형태다. 현재 시제일 때다. 어? 이게 들어가면 고면 모습 안 바뀌고 나는 지금 간다. I go. 응? 근데 그가 간다 할 때는 어? He go 하면 안 되는데 He goes래. 다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do, does 말고 지금 뭐도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까? did도 있다고 배우고 있죠. 그쵸? did가 있다는 얘기를 비동사로 옮겨볼까? 자 비동사 그 다음 뭐야? am, is 하고 are 배웠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얘기하고 싶으면 뭘 써야 된대? am, is가 아니고 was를 써야 된대 are는 뭘 써야 된대? were를 써야 된대 됐습니까?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왜 세 가지로 나눠놓냐? 계속 뭔가 규칙이 조금씩 달라 근데 공통된 건 있어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와 과거에 대할 때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여기 became을 썼어 어? 이게 현재면 become, becomes도 아니고 become, 원래 형태가 become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도저 들어간 becomes 됐을 거야 근데 my father becomes angry가 아니고 became angry야 화냈던 게 언제 일이니까 지금 화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어? 과거에 화를 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뭐 들어있니? did가 들어있지 그러면 아빠가 그때 네가 이기고 있었던 과거의 그 시점에 어떻게 되었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과거로 물어야 되겠지 그럼 뭐라고 묻겠습니까? How? How did your father become? 원래 모습으로 되도록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다? become 됐습니까? 너의 아버지 어떻게 되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언제 아빠 화냈니? 라고 물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아빠는 언제 화를 내셨니? 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when 이거 똑같이 쓰면 돼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까지 써야 되겠지 아버지 언제 화내셨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이기고 있었을 때 화내셨어 그때 아버지는 어떤 상태가 되었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되었니 궁금하니까? How did your father beco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then? 됐습니까? 그때 아빠 어떻게 되었어? He became angry.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아빠는 화를 내셨었어. Okay, 데니 뭐 되시고 왔다고요? When I was little, and my favorite game. 자,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이 다 돼서 더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유튜브에 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 라는 것들 나오니까 그때 잘 해서 통문장 할 때 다시 질문할 거니까 그때 잘 묻고 답하기 문장들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하시면서 또 어떤 덩어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시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님. 저는 토요일 날 2시에서 6시쯤 안 돼. 2시에서 6시까지 식이 안 돼? 그 학원 가요. 저 9시에서 2시까지 안 돼요. 학원 가요. 한밤중에 하자 뭐. 한 12시쯤 수업 시작할까? 아 네 그래요. 아 그때 눈이 주렁주렁 아니죠 네 이번 주 아 저 이번 주 일요일 있어요 토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은 돼요 저 일요일은 안 돼요 수업 시험 위주로 할 거니까 듣기 평가 안 들려요 젠장 우리는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치 시작하고 막 데모해 그 애들한테 막 부담 안 했지 마지막 거 아 선생님 저 그 뭐지 제가 어젠가 어제 아는 숙제를 하는데 녹음한다고 했는데 세 번이나 튕긴 거예요. 예? 앱 업데이트 해. 아니 업데이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세 번이나 튕겨요. 와 너 짱이다 진짜. 진짜 인내심 거기서 인내심 어떻게 그래서 폭발해서 거기서 그래? 났어요. 너도 그랬어? 튕겼어? 아 저는. 그래서 저 녹음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어? 학교에서도 클래스 카드예요. 짜증나요. 들고 봐야 돼. 오케이. 학교 쌤들 나만큼 잘 써? 클래스 카드? 문장 한 개. 아, 문장 아, 문장도 해요? 아니, 그 일본어 단어. 아 일본어? 어. 그래서 그래서 스피킹 그 녹음을 네. 자꾸 튕겨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대비 얼마나 바빠. 보관까지 하나. 못 하잖아요.